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하루 일정이 남았네요. 역시나 오늘도 백스 베이커리로 시작해봅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갓 구운 다양한 빵들이 침샘을 자극하네요. 빵으로 아침을 먹고 찾아간 곳은 바로 중문에 위치한 런닝맨입니다. 부산에서 즐기질 못해 제주에서 즐겨보려고요. 네이버 예매로 할인 받아 구매했어요. 입구에서 팔찌를 주시는데 팔찌로 게임 시작 전에 태그를 하여 R포인트를 모으고 포인트가 높을수록 더욱 좋은 선물을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게임은 길 건너기 게임입니다. 좌우와 앞 패드를 밟아 캐릭터가 길을 건너는 게임이에요. 모든 게임이 그렇듯 완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구슬넣기 게임입니다. 좌우 높이 조절을 하면서 구멍에 빠지지 않고 상단 중앙에 밝은 구멍에 넣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어요. 실패하셔도 재도전할 수 있으니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아드님 다 하고 아빠도 도전해봅니다. R4포인트나 모았어요. 자신의 캐릭터와 캐릭터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들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벽돌 깨기입니다. 핸들을 돌려가며 벽돌을 맞춰 깨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다들 높아요. 저도 겨우 4번에서 포인트 겨우 모았네요. 아드님이 제일 잘했어요. 아빠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약간의 팁이 있다면 몇 개 안 남았을 때 굳이 공을 튕기기보단 흘려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정말 값진 5포인트였어요. 다음은 공을 던져번호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드님에겐 다소 거리가 멀어 힘들어 보였어요.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목표물이 가까운 곳이 없어 아쉬웠어요. 다음은 나라수도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은 당연 찍어야죠. 8문제 중 6개 정답을 맞췄어요. 다음은 거대 테트리스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대 테트리스를 쌓아 정사각형 내부를 채우는 게임이에요. 테트리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부쩍 잘하네요. 아빠는 5포인트 성공입니다. 밴드 챌린지라는 게임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코스 게임으로 끝이 안 납니다. 장애물을 지나면 바로 청기백기 게임이에요. 그냥 청기백기만이 아닌 좌우로 달리면서 하는 게임이라 정말 정신 없습니다. 아드님도 잘해서 포인트를 얻었어요. 다음은 언덕 오르기 챌린지 시간 싸움이에요. 1초가 아까워 달려. 원통 달리기는 정말 힘드네요. 다음은 줄넘기입니다. 빨간 라이트가 발 아래 오기 전에 뛰면 돼요. 마지막 딱지 뒤집기예요. 불빛 나는 곳을 서둘러 터치해봅니다. 조금 쉬었다 농구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1시간이 정말 10분 같았어요. 아쉽게도 90점 이상이 되지 않아 스티커 사진과 런닝맨 배지 선물 받고 나서 봅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감귤 카트도 타고 싶었는데 우중이라 운행을 안 하시네요. 오늘 점심은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고집도루럭 제주 중문점입니다. 저희는 세트 A를 주문했어요.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인심 넉넉히 들어있는 양품밥과 쌈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반찬과 채소들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 우럭조림이 나왔어요. 크나큰 우럭 두 마리와 시래기 두부 무까지 A세트인데도 정말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이 나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옥돔구이까지 세팅되네요. 상큼하면서 아삭한 연근조림 맛있어요. 아드님 살 발라주고 남은 옥돔구이는 제 겁니다. 두부와 무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 우럭조림도 먹기 좋게 발라줍니다. 부드러운 우럭살은 장래 하나 없고 매콤 달달한 소스까지 더해지니 항상 완벽하네요. 상큼한 게 매력이었던 우뭇가사리 냉국이에요. 백김치도 시원한 게 매력이었습니다. 양품밥은 2인인데도 정말 넉넉히 주셔서 다 먹지 못하고 남길 정도였어요. 소스 잘 스며든 무는 정말 끝내주죠. 우뭇가사리 냉국 3번 리필했네요. 런닝맨에서 너무 뛰어 상큼한 게 간절했었어요. 남은 우럭도 뼈 잘 바르고 국물과 한 입 떠먹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주도 와서 밥 참 많이 먹네요. 정말 맛있는 점심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고집돌 우럭 추천드려요.
식사를 마치고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관광객은 지하주차를 하고 로비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플레이토피아로 이동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왼쪽에는 카지노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플레이토피아가 나와요. 플레이토피아는 락볼링장과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 볼링을 즐겨보려 합니다. 가드를 설치해 레인에 빠지지 않아. 아드님도 재미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굴리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생전 처음 던져보는 볼링공이에요. 3핀 성공이에요. 폼은 아직 어색하지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음료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 즐기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어요. 가장 가벼운 5파운드 공은 다섯 손가락을 모두 공에 끼우고 던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무거워 보이네요. 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네요. 우당탕탕 던지기. 5. 그렇게 첫 번째 게임을 마치고 두 번째 게임 시작해봅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과 볼링한 게임에도 재미있겠더라고요. 이젠 한 손으로 스핀까지 하네요. 락볼링장이라 가격대가 있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미리 알아봐둔 더본호텔 근처 미양의 장국이에요. 현지인 맛집인 줄 알았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었어요. 연예인분도 방문한 진정한 맛집이네요. 메뉴를 주문하자 기본 반찬들과 새콤 시원했던 국물 깍두기가 나왔어요. 내장탕과 잘 어울렸던 별도 소스가 나왔어요. 반찬이 깔렸으니 한 잔 시작해봅시다. 새콤보다 시큼에 가까운 국물 깍두기. 제 입맛에는 정말 잘 맞았어요. 순한 선지 해장국과 다대기가 별도로 나와 기호에 맞게 추가하여 드실 수 있게 제공됩니다. 해장국 먹으면서 이렇게 뽀얀 국물은 처음 봤어요. 쿡밥 러버인 아드님을 위해 국물을 덜어봅니다. 흡사 곰탕 국물 같네요. 얼큰한 내장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절대 특사이즈 아닌 포통입니다. 수북히 쌓여진 내장과 시래기들. 최근 몇 년간 먹었던 해장국 중 단연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얼큰 해장국답게 신라면 정도 매운맛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다대기 소스 넣으면 더욱 얼큰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잔이 빠지면 아쉽겠죠? 잘못 세척 및 조리된 곳 내장탕은 잔내가 나는데 여긴 잔내 하나도 없이 신선한 맛이었어요. 오늘은 이 국물을 포기할 순 없겠어요. 연거푸 들이켰던 깍두기 국물 최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도 듬뿍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건 마셔야 돼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해장국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요. 짠짜라 짠짠. 매운맛을 선호해 다대기를 넣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시래기와 야채들을 가져가시네요. 한 번 더 매운맛 투하. 조미료 맛에 최적화된 입맛. 이 국물로 오늘 하루 불태워봅니다. 한라산 두 병째네요. 달려달려. 이제 진짜 다 먹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해장국 맛집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 웰컴 쿠폰이 아쉬워. 들어가는 길에 탐라파스타에 들렸어요. 아드님도 자연스럽게 착석하네요. 가성비 좋은 파스타와 스테이크. 피자까지 생맥주에 곁들여 먹기 좋은 조합이에요. 오픈형 키친의 테이블은 약 10개 정도 있었어요. 한쪽 벽면엔 맛스러운 음식들 사진이 걸려있어 눈으로 구경하면서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연 인기순위 1등은 안심철 팟스테이크네요.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4가지에서 5가지 메뉴를 먹어보니 모든 음식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내부 분위기가 정말 좋죠? 웰컴 쿠폰 메뉴인 참치나초와 생맥주 두 잔이에요. 이 구성이 공짜라니 꼭 드셔봐야겠죠? 고생한 장관님과 짠하고 고생한 아드님과도 마카로니에 짠해봅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며 토핑 가득 올려진 피자가 나왔습니다. 1인 1피자 각이네요. 아드님도 피자를 잘 먹는데 뭔가 이상하죠? 파프리카와 올리브는 아빠 맥주 안주예요. 그렇게 먹고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아드님도 잘 먹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다소 힘든 일정이었으나 저희 가족 아무 탈 없이 이번 제주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와중에 참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크래커로 집어지지가 않네요. 이제는 빵만 먹고 싶다는 아드님. 마지막까지 정말 잘 먹고 갑니다.
기분이 좋은 아빠는 또 볼링 치러 가자고 하네요. 지옥의 무한굴레.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 맞습니다. 저녁이 되니 확실히 락 볼링장 분위기가 사네요. 아드님도 재미있었는지 한 번 더 치고 싶다고 해요. 한 번 해봤다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드가 최고입니다. 공이 무거울 텐데도 12라운드까지. 쉼 없이 잘 던지네요. 즐거운 한 게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노래방은 못 참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 케이크에 한 잔 마무리하고 잠을 청합니다. 항상 마지막 날 조식은 탐보라에서 해요. 가성비에 먹을 메뉴들도 많고 숙소 1층에 있다 보니 이동하기도 쉬워요. 아빠는 자는 중이에요. 빵까지 맛있게 구워 잘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8박 9일 제주도 일정 모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